제자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은열무나 비유입니다. 11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고 있던 큰 착각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신다 그러죠.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은 당장에 권좌에 앉으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고 뭔가 통치권을 발휘하셔서 정치적인 어떤 나라를 세우실 줄로 생각을 한 거예요. 이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 겁니다. 당시에 이제 로마 정권이 유대 땅 가운데 다 지배를 하고 있었잖아요. 그것뿐만 아니라 아주 넓은 범위를 이렇게 통치를 하고 있었는데, 자,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제 이 로마 정권을 전복하고 군사적으로, 그죠? 갑자기 하늘의 천사들을 명해서 전복을 한 다음에 로마의 압제로부터 자신들을 해방시키고 평화롭게 다스리는 나라를 이룰 걸로 생각을 한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게 아니야, 너희 생각이 그거 잘못된 거야 라고 지적을 하시면서 바른 하나님 나라가 바로 무엇인가, 너희가 진짜로 바라봐야 되는 하나님 나라가 뭔지 아니? 라고 가르쳐 준 것이 바로 오늘 이 열 문화의 비유인 거예요. 그래서 이 비유의 핵심 주제는 하나님 나라와 제자의 삶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 나라와 제자의 삶. 여러분이 이걸 이제 아시고 이 말씀을, 자,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제자들은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과연 어떤 목적을 설정하고 무엇을 위해서 달려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지금 주님이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자, 말씀을 이제 우리 깊이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말씀해 보니까 이 왕위를 받아오려고 떠난 귀인은 당연히 예수님을 가르쳐요. 자, 이 귀인이 이제 떠나는 겁니다. 떠나는데 보니까 자기 종 10명에게 한 문화씩을 이렇게 손에 쥐어주면서 나누어 주면서 뭐라 그러냐면, 내가 올 때까지 이것으로 뭐하래요? 장사하래요.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돌아와서 이 주인이 이렇게 딱 보니까, 귀인이 딱 보니까, 아, 어떤 종들은 명령대로 열심히 장사를 해가지고 소출을 올린 그런 종들이 있고, 어떤 종들을 보니까 아주 뭐 게으르고 나태한 자세로 이렇게 서 있는 종들이 있단 말이죠. 자, 이 비유에 보면 크게 두 가지 유형의 사람으로 나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근데 상세하게 보면 사실은 세 가지 유형이에요. 자, 이게 어떤 유형인지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그룹은 14절에 나오는 백성들입니다. 그렇죠. 백성들 나오죠. 한글로는 그 백성이라고 이제 번역이 돼 있는데, 사실은 헬라어 원어에 보면 그의 백성이라고 돼 있어요. 소유격이 지금 쓰여 있는 겁니다. 자, 그의 백성이 뭘 했냐면 그를 갖다가 미워해가지고 사자를, 으르렁 사자 아니고 사자 메신저, 그죠? 전달하는 그 사자를 갖다가 그 뒤에 보내가지고, 우리는 이 사람이 왕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반대합니다, 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 비유는 실제로 역사상 일어난 일, 사실 당시에 일어났던 그 사건을 기초로 해서 주님이 그 역사적인 사실에 빗대어서 설명을 하신 그런 비유거든요. 무슨 말인가? 마태복음 2장 22절에 보면 헤롯 왕이 죽은 다음에 그의 아들 아킬레오를 갖다가 이 유대 땅의 분봉왕으로, 그러니까 분봉왕이라고 하는 것은 큰 범위를 다스리는 그 왕이 아니고, 물론 뭐 그 지역도 유대 땅도 굉장히 큰 범위지만 지금으로 따지면 우리 뭐 도지사쯤 된다 그럴까요? 물론 왕권은 훨씬 더 많았죠. 그런 어떤 범위를 다스리는 분봉왕으로 아킬레오를 갖다가 내가 책봉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당시에 유대 사람들이 그 사실을 갖다가 이제 반대를 하면서, 아킬레오가 세워지는 걸 반대를 하면서 사자를 뒤에다가 몰래 보내서 로마에다가 이 사실을 전달하게 했어요. 왜냐하면은 당시에 이제 분봉왕이라 할지라도 로마 정권에, 당시 뭐 네로 황제라든지 그죠, 이 황제들의 책봉을 받아야지만 이 분봉왕으로 세워질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로마에다가 편지를 써가지고 이 사자를 통해서 편지를 보내서 이걸 막으면 왕이 못 될 수 있는 거죠. 그런 일을 저지른 겁니다.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주님이 왜 이 말씀하셨는가, 놀랍게도 우리 예수님도 똑같은 일을 당하셨어요. 자, 요한복음 1장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여러분 보이십니까? 예수님이 왜 지금 이 사건을 갖다가 비유로 드시면서 이 설명을 하시는지, 지금 아킬레오에게 일어난 일이 바로 내게도 똑같이 발생하고 있는 거야. 실제 일어난 그 일을 갖다가 빗대어서 지금 설명을 하신 겁니다. 자, 그리고 지금 예수님은 이 백성, 그의 백성들이라고 일컫는 이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명령하시냐면 원수들이라고 그러셔요. 원수들이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자, 그러면 이 첫 번째 그룹은 누구를 의미합니까? 여러분, 이 첫째 그룹은 주님과 상관없이 살고 있는 이 세상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을 말해요. 여러분 이해하셨습니까? 자, 이제 넘어가겠어요. 두 번째 그룹은, 자, 이제 종들 그룹이죠. 종들 그룹. 자, 이게 성경을 여러분 읽으셨죠? 자, 따라하고 계십니까? 말씀을 갖다가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보면 안 되고 항상 말씀을 정확하게,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신가 그걸 파악을 해야 예수님의 진의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그룹이 나오죠. 종들이 나옵니다. 자, 이들은 누구인가? 제가 먼저 이들이 어떤 부류인가부터 먼저 말씀드릴게요. 이들은 교회 안에 있는 부류들을 말해요. 교회 안에 있으면서 나는 예수님을 믿고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그룹 안에서도 제가 사실은 세부적으로 보면 세 부류로 나눈다 그랬죠. 사실 이 종들 그룹 안에서도 두 그룹으로 나뉘는 것을 보게 돼요. 자, 보십시오. 첫째는 16절부터 19절에 나오는 착한 종들이 나옵니다. 그렇죠? 착한 종들. 자, 이들은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한 문화로 열심히 열심히 장사를 해서 이윤을 남겼어요. 자, 어떤 사람은 보니까 10배의 이윤을 남기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5배의 이윤을 남기기도 했죠. 자, 또 다른 그룹은 20절부터 24절에 나오는 악한 종들이에요. 성경 보십니까? 그죠? 한번 보세요. 악한 종들이 나오죠. 자, 이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장사하라라고 하는 이 주인의 명령에 불순종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문화를 갖다가 어디 뭐 보자기에다 싸가지고 구석에다가 처박아 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의문이 생기죠. 아니, 보니까 비유에 보니까 지금 세 명 이야기만 나오는데 나머지 일곱 명은 어디 갔습니까? 이건 뭐냐면 나머지 일곱 명은 말할 것도 없다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이 악한 종의 부류들에 다 들어간 거죠. 말할 것도 없어. 자, 보십시오. 자, 저를 보세요. 주님의 시각으로 볼 때는 정확하게 지금 이 세 부류로 나누어지는 겁니다. 자, 우리 세상 사람들은 사람들을 나눌 때 어떤 식으로 나누나요? 뭐 피부색에 따라서 뭐 너는 백인이다, 뭐 나는 황인이다, 너는 뭐 흑인이다, 뭐 이런 식으로 나누잖아요. 또 아니면 뭐 교육 수준이라든지 이렇게 볼 때, 야, 누구는 뭐 어떤 대학에 나왔대, 나는 어떤 대학에 나왔어, 뭐 이런 식으로 사람을 편견을 가지고 뭐 나누기도 하고, 또 경제 사정에 따라서 뭐 상류층이니 뭐니 뭐 이렇게 나누기도 하잖아요. 하지만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은 딱 오늘 본문에 나눈 세 그룹으로 나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시각에 볼 때는 여러분, 첫 번째 원수들, 이들은 세상에서 예수님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 그룹은 착한 종들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 그룹은 악한 종들입니다. 딱 이 세 그룹이에요. 자, 이 사실이 무엇을 시사하는가?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 딱 이 세 갈래로 갈라진다는 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처음 오셨을 때는 사랑의 주님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구세주로 오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은혜의 주님으로 오셨어요.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하나님의 의로 심판하는 심판주로 오십니다. 자, 22절에 보니까 굉장히 놀라운 말씀이 나와요. 이렇게 말해요.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한다.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다른 기준이 아니라 내가 너를 심판하는데 어떤 기준인 줄 알아? 네가 지금 하고 있는 그 고백의 기준대로 내가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도 보니까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먼저 심판을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도대체 어떻게 되겠느냐, 얼마나 끔찍하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 저를 보십시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모든 원수들을 진멸하시고 세상의 모든 악을 종결하시고 하나님의 완전하신 의를 세우십니다.
그때 여러분 착한 종들은 구원을 받고 이 땅에서 예수님을 위해서 행한 대로 상급을 받게 돼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상급이 다 똑같은 게 아닙니다. 상급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상급을 받습니까? 우리가 대중 생각하는 것처럼 너는 뭐 공책 10권이다, 공책 5권이다. 우리가 옛날에 막 1학년, 2학년 때 막 달리기 하면 공책 주고 그랬잖아요. 우린 이런 식으로 상급을 많이 생각해요. 뭐 40평 아파트를 받을 것이다, 30평이다, 뭐 초가집이다. 여러분 그런 거 없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상급은 어떤 상급인가? 오늘 말씀해 보니까 고을을 다스리는 권세로 말씀을 하세요. 소위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가 받는 상급은 다스리는 권세의 상급입니다. 다스리는 권세 여러분 차별이 있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는 천년 왕국에 서서 고을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왕 중에 왕이세요. 왕 중에 왕으로 서서 온 열방을 다스리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치 분봉왕처럼 그죠? 여러 고을들을 어떤 사람은 열 고을을 다스리고 어떤 사람들은 일곱 고을을 다스리고 어떤 사람은 다섯 고을을 다스리고 어떤 사람은 한 고을을 다스리고 고을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여러분 정확하게 우리가 받게 될 상급에 대해서 언급한 구절이 바로 이거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장사를 해서 열 문화를 남겼다고 열 고을을 받고 다섯 문화를 남겼다고 다섯 고을을 받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정말 엄청난 보상 아닙니까? 엄청난 보상이잖아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엄청난 은혜와 축복으로 갚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정말 엄청난 것으로 주세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고 고난받고 때때로 핍박을 받기도 하고 핀잔을 듣기도 하고 침뱉음 당하기도 하고 그런 모든 것들, 고난들은 장차 우리가 받게 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그 복, 하나님의 그 엄청난 열 골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실 그 축복과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집중해야 될 부분은 바로 이겁니다. 어떻게 이 착한 종의 부류에 들어갈 것인가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죠? 이게 여러분 가장 중요해요. 만약에 착한 종의 부류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악한 종으로 전락하게 되고 영원히 심판당하는 거예요. 지옥 형벌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착한 종의 부류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인가? 저는 여러분 모두가 원수들이나 이 악한 종의 부류에 들지 않고 정말 착하고 충성된 종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고 진정한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이 착하고 충성된 종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세 가지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착한 종에 들어갈 수 있겠는가? 여러분 너무 중요하겠죠. 자, 첫 번째는 제자도의 삶은 한 문화로 장사하는 삶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제자도의 삶은 한 문화로 장사하는 삶이다. 자, 이 비유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뭐냐면 문화가 뭐냐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은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이 달란트 비유와 굉장히 비슷한 것처럼 볼 수 있는데 사실은 전혀 다른 두 가지 비유예요. 어떤 뭐 설교자들은 보면 이걸 갖다가 막 뭉뚱그려가지고 뭐 이렇게 설교하는 것도 저는 들어봤는데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달란트는 영어로 talent잖아요. talent. 그죠? 달란트예요. 그러니까 어떤 재능이라든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어떤 기회, 그죠? 어떤 뭐 능력, capacity, 어떤 용량 뭐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마태복음에 봐도 달란트는 각 사람에 따라 주는 양이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에게는 한 달란트 주고 어떤 사람에게는 두 달란트, 뭐 다섯 달란트 주는 양이 다르죠. 자, 근데 오늘 야, 생각을 해보세요. 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재능이라고 하는 것은 각 사람에 따라 달라요. 그렇잖아요, 그죠? 능력은 다 다릅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는 종들에게 다 똑같이 한 문화씩만 지금 주는 걸 보게 되죠. 여러분 말씀을 여러분 보시면 그렇죠. 예, 저는 지금 여러분이 말씀을 따라오고 있다라고 확신을 하면서 설교를 하겠습니다. 예, 자, 한 문화씩만 줬습니다. 자, 달란트는 어느 정도 분량이냐면은 한 노동자가 약 15년 동안 일해서 받는 어떤 임금의 총량과 같아요. 한 달란트가. 그러니까 여러분 한 달란트는 우리나라
재정으로 한번 대충 계산을 해봐도 한 3억 원에서 한 4억 원 이상이 되는 그런 정도의 재정입니다. 일반 노동자들이 받는 임금이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문화라고 하는 것은 이 당시 헬라 화폐단이 100드라크마인데 한 노동자가 약 한 3개월에서 100일 정도 일해서 받는 임금에 해당해요. 그러니까 달란트라고 하는 거, 어떤 사람들은 나는 1달란트밖에 못 받았는데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 1달란트는 엄청난 것입니다. 탤런트라고 하는 거, 주님이 주시는 거. 근데 여러분, 달란트에 비하면 이 문화라고 하는 건 뭐 그렇게 큰 금액처럼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주님 뭐라 그러시냐면 그것을 갖다가 너희 장사 미천을 삼아서 장사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문화는 과연 무엇인가? 이게 중요해요. 제가 여러 학자들의 견해들을 살펴보고 연구를 하고 기도도 하고 고민을 하면서 얻은 결론은 뭐냐면, 문화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은혜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능력과 지혜를 말합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하면서 이것을 갖다가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든지 십자가의 복음, 복음이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이 문화를. 자, 이게 우리의 장사의 미션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 13절 하반에서 굉장히 제일 중요한 결정적인 말씀을 하세요. 이게 오늘 우리의 키포인트인데 뭐라 그러시냐면, 내가 돌아올 때까지 뭐라 그러십니까? 장사하라. 내가 돌아올 텐데 그때까지 장사해야 돼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나아가서 장사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장사를 해서 이윤을 남기라는 겁니다.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인생은 하나님 나라 비즈니스를 하기 위한 인생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정확하게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비즈니스 하기 위한 인생이에요. 우리의 인생은 십자가 복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의 엄청난 그 은혜의 복음을 가지고 장사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라고 주신 인생이에요. 말씀에 따르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똑같이 한 문화씩을 주십니다. 예수님은 이 사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왕위를 받아오려고 저 하늘 나라로 승천해서 가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곧 다시 오실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 우리 주님 다시 재림하실 거예요. 곧 오실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을 미천으로 만들어서 장사를 해서 이윤을 남겨야 돼요. 자, 그렇다면 어떠한 태도로 하나님 나라를 장사를 해야 됩니까? 자, 오늘 16절 말씀해 보니까 열문화 남긴 사람은 여러분 이 장사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모든 인생을 전부 다 복음을 위해서 다 투자한 거예요. 아마 이 열문화 남긴 사람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매일매일이 전쟁이었을 거예요. 고난과 핍박은 여러분 수도 없이 당했을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내게 주신 이 생명의 복음을 가지고 이 장사를 효과적으로 해서 더 많은 이윤을 남길 수 있을까? 주인이 반드시 장사를 해라,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해야 돼 말씀하셨는데, 아마 이 열문화 남긴 사람의 이 생각 속에, 머릿속에는요, 주인의 말이 계속 들렸을 거예요. 장사해라,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이 명령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순복하기 위해서 사력을 다했을 겁니다. 내가 주님 앞에 열문화를 남겼습니다 라고 하는 이 말은 무슨 말인지 아세요? 주님, 제가 주님 앞에서 엄청난 대가를 치렀어요. 때때로 눈물과 온갖 핍박을 당하면서 온갖 고난을 짊어지는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제가요, 주님 앞에서 주님 명령을 따르기 위해서 온갖 대가를 치르는 철저한 제자도의 삶을 살았는데, 주님, 제가 남긴 이윤이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직장에서 어떤 직장 생활을 하든, 학교에서 공부를 하든, 가정에서 가족을 돌보든,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목표는 단 하나입니다. 바로 내 인생 전부를 다 던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장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겁니다. 이 목적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제자도의 삶은 대가를 지불하는 삶이에요. 대가 지불 없이 여러분 절대로 제자의 길을 걸어간다? 편안하게 그냥 주일만 와서 잠깐 예배드리고 아니 나 예배 잘 드렸네 이래가지고 절대로 장사하는 삶 사는 게 아니에요. 자 보십시오. 누가복음 14장 26절부터 27절에서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물은 내게 오는 자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못한다는 거예요. 대가를 치르지 않고서는 결코 제자 될 수 없어. 근데 무슨 대가를 치러라 그럽니까? 세상에서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주님이 그 예를 드신 거거든요. 바로 그 어떤 관계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내가 정말 소중하다라고 여기는 내 사랑하는 어떤 그죠? 부모, 처자, 형제, 자매,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학위, 내 어떤 직장, 내가 일궈놓은 어떤 재산, 그 모든 것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지 않고선 결코 제자 될 수 없어. 그 가짜라는 거예요. 나머지는 내 부모, 내 처자, 내 형제보다. 여러분 이게 대가입니다. 마치 이런 거죠. 예수님을 너무너무 많이 사랑해서 예수님 외에는 다른 어떤 내 사랑하는 대상들이 미워하는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갖다가 부모를 막 미워하고 증오하고 처자를 미워하고 그러라는 말 아닙니다, 여러분. 사랑하는데 날 구속하신 그 예수님을 너무너무 많이 사랑하다 보니까 그 예수님의 사랑에 비해서 오히려 상대적으로 미워하는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처자식까지 말씀하셨죠. 맞잖아요. 처자 말씀하셨잖아요. 눈에 넣어도 안 아플 내 사랑하는 자녀도 예수님보다도 앞서선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인가? 여러분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키워야 되는 겁니다. 내가 어떤 사람을 여러분 너무 사랑해가지고 뭐 자식이든지 뭐 사랑하는 연인이든지 누구든지 거기에 푹 빠져버리면요 결국은 그 사람에게 상처 줄 수 있어요. 올바른 사랑의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집착이 이루어지기 시작하죠.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을 향한 사랑에 깊이 빠지면 그때부터 다른 이들을 아니면 세상에서 내가 중요하게 여기다 그 가치를 갖다가 올바른 방식으로 사랑할 수 있다고요. 왜냐하면 진짜 진정한 사랑이 내 안에서 흘러 넘치니까, 그죠? 흘러 넘치니까 오히려 다른 이들을 진정한 사랑으로 사랑하고 품고 용서하고 끌어안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여러분 진짜 사랑이 시작되는 거예요. 아무튼 제자도의 삶은 내 인생 전부를 다 투자해서 한 문화로 장사하는 삶입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는 삶을 말하는 거죠. 저는 이 비전이 여러분의 생각과 온 영혼을 지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게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 전체를 들여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아멘 한번 큰 소리로 합시다. 할렐루야. 예, 뜨거워야 돼요. 반응을 해야 돼요. 아멘. 이래가지고는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할렐루야. 자, 두 번째로 하나님 나라 확장은 제자 삼는 방식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또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 나라 확장은 제자 삼는 방식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가? 여러분 보세요. 오늘 말씀의 정황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예수님의 이제 꽁무니를 따라가는 거죠. 예수님이 이렇게 올라가시는 겁니다. 뒤에서 아마 이 제자들이 굉장히 우리 제자들, 제자 형님들 그런 거 잘하셨잖아요. 수근수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야, 대박이다. 이제야 이제 예수님 저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입성하시면 이 악한 로마 정부를 갖다가 전복시키고 정치적인 나라, 그죠? 막 예전에 막 위화도 해군을 해가지고 조선을 건국한 것처럼 이야, 막 새로운 나라를 건국하셔서 그러면 제자들이 막 싸우기까지 했잖아요. 나는 영의정에 오르고 너는 우의정, 좌의정 아니야, 내가 우의정이야 막 하면서 머리 짓듣고 싸우고. 우리 제자 형님들 참 놀라운 분들이었잖아요. 성령 받기 전에 제자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말씀을 들으시면서 그 생각을 딱 이렇게 눈치채시고는 바로 잡으시면서 하나님 나라는 그런 거 아니야. 너희가 계속 바라고 있는 그 나라 아니고
하나님 나라는 내가 지금 설명하는 이런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나라야 라고 지금 설명을 하신 것이 바로 오늘 이 열문화의 비유예요. 자, 이걸 염두하고 보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보세요. 지금 이 예수님이 드시는 비유에 나오는 주인이 어떤 종을 칭찬하는지를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되는지를 알 수 있겠죠. 이해 가십니까? 자, 이 비유, 예수님이 지금 직접 드시는 비유잖아요. 근데 이 주인이 어떤 종을 갖다가 칭찬하는지를 보면, 아, 하나님 나라 본질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계시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어떤 것을 추구해야 되는지를 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자, 그럼 보세요. 오늘 말씀에서 주인이 어떤 종을 칭찬합니까? 16절, 17절에 보니까, 자,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열 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열 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자, 지금 주인이 열 문화 남긴 종을 향해서 너 정말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내가 작은 것에 충성했으니까 열 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여러분, 이것이 제자도의 핵심입니다. 이게 제자도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이런 말씀 아마 처음 듣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과장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정확하게 그냥 전달하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혁명적인 말씀 아닙니까? 그냥 우리는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냥 착하게 신앙생활 잘하는 거, 교회 와서 예수 믿습니까? 아멘, 구원 받았습니다. 그리고 뭐 적당하게 어느 정도 이렇게 봉사생활 열심히 하는 것, 나중에 되면 어느 정도 직분을 받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가는 것, 그러면은 너 참 잘한 착한 종이다, 이렇게 칭찬해 주실 줄 알잖아요. 구원받은 종을 말하는 거예요, 그죠? 나머지는 악한 종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계세요. 열문화 남긴 종을 향해서 너 정말 착하고 충성된 종이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각자를 향하신 하나님의 평가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평가 기준이에요. 하나님은 평가하세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착각하기 쉬운 부분이 바로 이 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갖다가 나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그 구원의 하나님, 아니면 내 상한 마음을 위로만 해주시는 그런 하나님,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런 분으로만 축소해서 생각하는 경향이 굉장히 짙어요. 오늘 한국교회 편만한 이 복음이, 아주 이런 복음이 너무나 많이 편만이 있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제가 뭐 오해는 하지 마세요. 인자와 자비가 영원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과 생명과 놀라운 복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 하지만 여러분, 성경을 더 읽어보세요. 우리에게 엄청난 은혜를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너가 해야 할 일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이 땅 가운데 둔 목적이 있어. 너가 이 땅에 머무는 동안에, 그때만 기회인데 이 머무는 동안에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어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은 내가 너에게 구원을 주고 생명을 주고 은혜를 줬지, 너는 나를 위해서 열문화를 남기는 삶을 살아야 돼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이고 비전이에요. 자, 그렇다면 열문화를 남기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우리 종종 또 이렇게 성경을 갖다가 단편화시켜서, 아, 그러면 열명 전도하라는 말씀이구나. 여러분,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면 열명 전도하는 건 뭐 비교적 쉬울 수 있어요. 우리가 뭐 직장 딱 그만두고, 야, 내가 열문화 남겨야 되니까 한두 달 정도만, 그죠? 직장 딱 쉬고 한 두세 달 나가가지고 하루에 뭐 10시간씩, 15시간씩 전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10명, 20명, 뭐 나가서 한 3, 40명 전도하는 거 할 수 있어요. 모든 거 다 팽개치고, 그죠? 막 하루 종일 전도만 하면 한 2, 30명쯤은 전도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자, 그렇다면 열문화를 남기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예수님께서 사실 이 말씀뿐만 아니라 복음서, 여러분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복음서 내내 계속 강조하면서 말씀하시는 건 제자 삼는 사역을 말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제자 삼는 사역. 이게 대위임령의 핵심이잖아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말씀하시잖아요. 일생 동안 여러분 10명의 제자를 키우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건 사실 여러분 엄청난 도전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서 공생애 보내시는 동안에 단 12명 제자 키우셨잖아요, 그죠?
물론 뭐 능력 많으신 우리 예수님은 조금 더 많이 하실 수 있었겠지만 12명 제자 키우는 것에 아주 포커싱을 두시고 사력을 다해서 12명 키우셨잖아요. 근데도 여러분 이 좌충우돌하는 제자 형님들 참 이렇게 성령 받기 전에는 정말 무슨 제가 뭐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면서 귀를 자르고 무슨 막 물에 빠지고 난리치고 그죠? 그랬잖아요. 여러분 사실 이 10명의 진짜 신실한 제자 키우는 건요 100명 전도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입니다. 어려운 일이에요. 아마 우리 중에 어떤 분들은 오늘 말씀 같은 이 말씀을 듣고도 또 잊어버리는 분들이 아마 많이 계실 겁니다. 제가 사역을 하면서 가만히 보니까 정말로 거대한 이 하나님 나라의 비전, 그죠? 요한계시록에 보면 완성될 하나님 나라 거대한 그 비전이 나오잖아요. 그 비전을 만나고 체험하고 그 비전에 사로잡혀서 자기 자신의 삶을 드리는 사람은 진짜 극소수예요.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거대한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합니다. 설교자인 제가 이렇게 말씀을 증거할 때는 어떤 지체들은 말씀을 듣는 와중에도 이렇게 슉슉 지나가는 말씀, 뭐 좋은 말씀 하시네, 뭐 이런 식으로만 듣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고, 아니면 하루 이틀, 3일, 일주일, 한 달 지나면서 잊어버리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그 결과로 뭐가 나타나냐면 그저 자기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사는 거죠. 내 자식 잘 되는 거, 뭐 내 삶에 조금 문제 있으면 그 문제 해결함 받는 거 고기 하나 절절 매면서 한 산 한 산 넘어가고 주중에 살아가면서도 겨우 힘겹게 뭐 어떻게 죄 뭐 어떻게 이겨볼까 요거 하나 넘어볼까 이러다가 그냥 주일을 맞이하고 이렇게 쳇바퀴 돌듯이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더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야기돼야 되겠죠. 정말 오늘 말씀처럼 살려면 오늘 정말 하나님 나라의 비전에 사로잡혀서 그죠?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열 문화, 다섯 문화를 남기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야 합니다.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야 합니다.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정통으로 만나서 날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야지만 삶이 완전히 바뀌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미친 듯이 사랑하는 삶,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따라가는 그 삶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영적 부흥의 본질입니다. 부흥이 일어나야 철저한 제자도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는 견딜 수 없게 되고 자연스럽게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달려가게 돼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이 열문화 남기는 삶은 철저한 제자도의 삶의 결과이고 이 철저한 제자도의 삶은 영적 부흥의 결과입니다. 부흥의 열매로 하나님 나라 복음이 사실 확장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도식을 여러분의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세요.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야 우리의 삶 가운데 진짜로 철저한 제자도의 삶을 살 수 있게 되고 제자도의 삶을 살아갈 때 제자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가 결국은 하나님 나라 복음 확장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영적인 부흥을 사모하십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던지고 싶은 질문은 이거예요. 그냥 적당히 뭐 신앙생활하고 왔다 갔다 하고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이 악한 종의 부류에 들게 된다니까요.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이 던지시는 이 말씀이 진짜 깨달아지면 여러분의 중심에서 주님 제가 착한 종이 돼야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 안에 영적 부흥이 필요합니다. 이런 갈망함이 터져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다시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 정말로 영적인 부흥을 사모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부흥의 시작은 성령 세례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는 걸 말해요. 자 보세요. 복음서에서 선포된 이 복음과 복음이 선포됐는데 이 복음과 실제 결과로서 사도행전에서 엄청난 역사들이 일어나잖아요. 그 연결점, 구심점이 되는 약속이 바로 성령 세례의 약속이었어요. 자 우리 사도행전 1장 5절에서 예수님 말씀하신 이 구절 우리 다 같이 선포하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약속이 있고 정확히 10일 후인 오순절날 성령이 폭발적으로 임하셨잖아요. 그때서야 비로소 신약교회가 세워지고 부흥의 역사들이 막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 세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예수님을 정통으로 만날 수 있는 겁니다.
아무리 오랫동안 교회 다녀도요, 뭐 30년, 40년을 내가 신앙생활해도 여러분 성령 충만 받지 못하면 사실상 죽은 신앙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성령 충만 받지 못하면 날마다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하게 되고 삶 가운데서 계속 죄악의 열매들이 맺혀짐에도 불구하고 이 죄를 이길 능력이 하나도 없이 그저 겨우겨우 그렇게 사는 인생밖에 안 되는 겁니다. 사실상 여러분 계시록에서 말하는 살았다 하는 이름은 있으나 죽은 교회와 같은 거죠. 여러분 성령의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해야 오늘 주님 말씀하시는 착한 종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열문을 남기는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다는 말이죠. 성도가 그렇게 성령 충만을 받고 사명 감당하기 시작할 때 주님이 어떤 역사를 주시는가? 사도행전 2장 46절부터 47절에 보니까 너무나 여러분 이 역사 사모가 되지 않아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이 가정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가정교회 원리가 여기서 나왔잖아요.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막 찬양하고, 그죠? 막 강력하게 찬양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사람들에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야, 당신의 삶을 보니까 이 수원 동부교회 권속들을 보니까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네요.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이 위대하신 분이십니까? 막 그렇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할렐루야. 예, 부흥이 일어나면 철저한 제자도의 삶을 살게 되고 제자도의 삶을 살게 되면 또다시 영적 부흥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다시 한번 도식화시켜서 보세요. 부흥이 일어나면 제자도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철저한 제자도의 삶을 더 힘있고 능력있게 살게 되면 하나님이 더 큰 부흥을, 영적 부흥을, 그죠? 성령의 충만함을 막 부어주시는 겁니다. 마치 영적 사이클인 거예요. 저는 우리 온 교회가 이 하나님의 부흥의 사이클 안에 들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여름 사역을 준비하는 사랑하는 우리 교사 선생님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먼저 성령 충만을 받고 사역해야 아이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생각해보세요. 내가 충만하지 않고 내가 영적으로 죽어있는데 어떤 영혼을 살릴 수 있을까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가정교회 리더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각자 각자가 부흥의 사람들, 기도의 사람들이 돼야 가원들이 살아나요. 최근에 우리 리더분 중에 한 분이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목사님, 제가 지금 기도 생활이 막 살아나기 시작했는데 예전에 제가 기도 생활 정기적으로 하지 않고 있을 때 어떻게 이 가정교회를 섬겼는지도 모르겠고 제가 기도를 하기 시작하니까 더 효과적으로 영혼의 피로가 보이기 시작하고 더 능력 있게 영혼들을 감당하는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거죠. 바로 이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모두가 거룩한 부흥의 사이클 안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예, 기도하는 가운데 영적인 부흥을 경험하고 그 부흥의 힘으로 힘있게 능력있게 사역을 감당하기 시작하고, 그죠? 내 사역 가운데 많은 풍성한 열매들이 맺혀지면서 다시 또 힘을 얻고 그러면 내 삶 가운데 또 부흥이 일어나고 또 제자의 삶을 살아가고, 저는 여러분 모두의 기도가 뚫려지고 말씀과 찬송과 예배가 터져나와서 영적 부흥이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한 가지를 짚고 넘어가야 되겠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한 실패의 원인을 제거하셔야 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실패의 원인을 제거해야 한다. 자, 오늘 비유해 보니까 이 악한 종의 특징에 대해서 이렇게 또 나오죠. 자, 보세요. 20절, 21절에 보니까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싸두었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니이다. 여러분 지금 이 사람이 한 문화를 갖다가 다 똑같이 받았어요. 그죠? 똑같이 받았는데 이 사람과 나머지 여러분 7명 다 똑같아요. 이 8명은. 악한 종이 되는 겁니다. 항상 여러분 주님 앞에 서 있는 성령의 사람은 여러분 소수밖에 안 되는 거예요. 자, 이 사람이 와가지고는 내가 수건으로 싸다가 어디 저 구석에다가 잘 보관해뒀습니다. 처박아뒀습니다. 소위 여러분 이 영광스러운 복음, 이 엄청난 복음이요, 온 인류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날 사시기 위해서 흘려주신 그 엄청난 복음을 갖다가 장사해서 이윤을 남기지 않은 겁니다. 어디다 그냥 처박아둔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삶의 안위를 위해서 산 겁니다. 소위 이런 방식으로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복음의 능력을 축소시켜서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도 이렇게 가만히 들어보면 그렇고, 예수님만 빼면 세상 교양과 뭐가 다를까 싶을 그런 메시지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성도들도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거짓 복음이죠. 반쪽짜리 복음인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매주일 뭐 주일 예배도 참석하고 있고 적당히 봉사도 좀 하고 하니까 나는 구원을 받았겠지라고 스스로 그냥 확신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제는 내가 세상에서 제대로 한번 성공해보자는 거예요. 적당하게 신앙생활 이렇게 그냥 안전빵으로 이렇게 요 정도 하고 있으니까 세상에서는 내 안위를 위해서 한번 살아보자. 내 성공 위해서, 내 자식 위해서, 교회에서 내 의무 다 했으니까 그렇게 한번 살아보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실제로 이렇게 보면 가끔 좀 이렇게 은혜도 받고 눈물도 약간, 콧물도 심지어 더 심하면 콧물도 약간 나고, 그죠? 막 회개도 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여전히 내 삶의 중심, 이 내 심령을 살펴보면 내가 더 부하게 되는 거, 내가 더 성공하는 거, 내 뭐 내 노후에 뭔가 내가 누려보는 거, 내 자식한테 어떻게 하면 내 자식한테 더 많은 걸 물려줄 수 있지, 이런 세상적인 가치관과 세상적인 어떤 것들로 가득 차 있는 거죠. 소위 양다리 걸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주님 메시지 뭐예요? 가짜라는 거예요. 악한 종이라는 겁니다. 주님이 너에게 남겨준 이 한 문화를 가지고 너 내가 돌아올 텐데 꼭 돌아올 거야. 좀 더디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아 이렇게 보니까 요거 가지고 장사하라고 분명히 하셨는데 안 오시는 것 같네. 심지어 이렇게까지 생각하는 거예요. 굉장히 오래 걸리시네. 가만히 내버려 두는 겁니다. 썩혀 두는 거예요. 제자 삼는 일에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건져내서 이 사람들을 하나님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올려놓는 바로 그 일에 무관심한 거죠. 자, 그런 상태에 있다 보니까 그 결과가 보세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오해로 나타나요. 자, 보니까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여러분, 주님이 그런 분이십니까? 아니에요. 심지 않은 것을 거둔이다.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막 그냥 무조건 압박만 하고, 그죠? 이런 분입니까? 엄한 분입니까? 아니잖아요. 신앙생활을 오래 했습니다. 날마다 이렇게 참여도 합니다. 뭐 이렇게도 신앙생활 한다, 저렇게도 봉사했다,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전혀 알지 못하고 있는 거죠. 예배를 반복해서 드리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마음을 전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이 권면을 갖다가 그냥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만 받아들이고, 정말 날 위해서 폭풍과 같은 사랑을 쏟아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나와 함께 계셔서 도와주시고 능력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악한 종의 사이클을 끌어내기 위해서 정말 끝내야 되거든요. 안 그러면 악한 종의 부류에 든다니까요. 그렇게 끝내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결정적인 영적 권면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 우리 정말 반응합시다. 사무엘상 7장 3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이 범죄했던 이스라엘 족속들을 앞에 두고 말하는 거예요. 종이 말 선포하지만 여러분이 아멘으로 받으셔야 돼요.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 조건이 충족돼야 된다.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 내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주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은 부흥을 주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런데 왜 아직도 내 삶 가운데는 부흥이 일어나지 않고 있는 거죠? 왜 나는 성령의 충만함과 권능을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걸까요? 왜 나는 그냥 썬데이 크리스천이고 왜 내 삶 가운데 능력이 없는 겁니까? 아직도 이 세상적인 가치관을 내 마음에서 완전히 제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너무나 명확합니다. 내 중심에서 아스다롯을 제거하지 않은 거예요. 세상 신을 제거하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그런 상태에서 아무리 뭐 주님을 찬양하오니 경배하오니 예배도 하고 섬기기도 하고, 여러분 그거 사실은 본질적으로 우상 숭배예요. 주님 보시기에. 왜? 주님도 섬깁니다. 제가 주님 찬양합니다. 그런데 세상도 같이 섬기고 있거든요. 우상 숭배죠.
그러므로 주님은 지금도 너희 마음속에 있는 너희 그 중심 가운데 있는 이 세상 신들과 우상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지금도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너의 삶을 드리라고 우리의 심령마다 촉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몇 가지 적용점을 좀 드리겠습니다. 세 가지만 여러분 기억합시다. 첫 번째는 여러분의 삶에서 모든 중독적인 것들을 끊으십시오. 모든 중독적인 것들, TV 드라마라든지 그렇죠? 유튜브 영상들, 하루 종일 붙들고 있는 이 스마트폰에 있는 각종 그 음란한 것들, 여러 가지 이 세상적인 음악들, 막 게임들, 그죠? 이런 것들로 우리 세계관이 완전히 다 잠식되어 있는데 그걸 제거하십시오.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셨죠? 성경에서 분명히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계속해서 보고 듣고 노출되어 있는 그 컨텐츠들은요, 그게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생각과 중심을 갖다가 완전히 잠식해서 여러분 전 삶을 컨트롤하기 시작할 거예요. 끔찍한 범죄가 일어나고 이게 처음부터 일어나는 게 아니거든요. 계속 그런 더럽고 추악하고 뭐 그저 세상적인 것들이 잠식되니까 거기에 완전히 몰입해버리는 겁니다. 이런 악하고 음란한 것들이 결국 여러분 정신을 혼미시키고 혼미시키다 못해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을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떠나게 만드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이 세상적인 가치를 극복하고 정말 진정한 제자도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예배와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우리 따라 한번 선포합시다. 예배와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자. 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명확한 말씀하셨어요.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어떻게 된대요? 거룩하여집니다. 다른 비결 없다는 겁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물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진정으로 믿는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보혈이 이미 우리를 갖다가 새롭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어요. 하지만 여러분, 이 세상에 수많은 가치들, 수많은 더럽고 추악한 이 가치들이 잠식하고 있는데 이 세상 신에 싸워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선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고 여러분 정말로 그 붙들림 바 되기 위해서 사력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그때 주님은 큰 부흥을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여러분의 남은 생애를 통해서 열문화 남기는 것에 집중하십시오. 우리 자신의 가슴에 한번 손을 얹고 오른손을 얹고 정말 다시 한번 우리가 다짐하기 위해서 열문화 남기는 장사를 하겠습니다. 예, 이게 본질이라는 거예요. 착하고 충성된 종, 하나님 나라와 복음의 확장을 위해서 여러분 권면드립니다. 여러분의 전 삶을, 여러분의 시간을, 열정을, 재정을, 여러분에게 주어진 모든 자원들을 투자하시고 장사하십시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 존귀한 십자가 복음을 주셨어요. 이 적대적인 세상 속에서, 악이 창궐한 세상 속에서 그 복음을 가지고 내가 반드시 돌아올 텐데 장사하라, 또 장사하라 말씀을 하십니다. 지난 상반기에도 우리 교회는 이웃과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힘을 다해서 장사를 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는 이 지역뿐만 아니라 지금도 이제 열방을 향한 선교를 하고 있고 또 시작을 했지만 더욱더 힘있고 능력있게 장사를 해야 됩니다. 또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도 매일매일 장사하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학교, 직장과 모든 삶의 자리가 사실은 여러분 그냥 뭐 성과를 내고 이익을 창출하고 그런 표피적인 게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 나라 장사하는 삶을 사시는 현장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철저한 제자도의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많은 좌절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 열문화 남긴 종의 그 수많은 고난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눈물이 쏟아지고 힘들다 할지라도 인내하고 견디면서 장사해야 되는 겁니다. 정말 참으로 저는 부족한 사역자입니다만은 제가 지금까지 이제 사역하면서 정말 가장 기쁜 부분이 무엇인가? 제 인생 전체에서요. 바로 이거예요. 지금까지 열심히 장사하고 장사하면서 정말 한 명, 두 명, 세 명 많은 제자들을 키우는데 사력을 다했더니 하나님 실제로 많은 열매들을 보게 하셨습니다. 제 생에서 가장 큰 기쁨이 있다면 이 제자들이 저에게 이제 자주 연락이 오거든요. 뭐 명절에도 연락이 오고 또 찾아오는 지체들도 있고 또 만나기도 하고 그러는데
정말 이 제자들이 목사님 제가 이렇게 제 삶의 현장에서 아니면 뭐 주의 종으로 가는 지체들이 이 20분이 넘어요.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어요. 그런 지체들이 하나님 나라를 읽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힘든 일이 있는데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래야 이번에 이렇게 한번 뛰어넘어 보자, 서로 격려하면서, 그죠? 하나님 나라를 읽어가고 있다는 그 소식이 들려올 때마다 얼마나 기쁨이 가득한지 모르겠어요. 저는 여러분 모두에게 이 기쁨이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극심한 고난을 받아도 정말 즐거이 충성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는 소망 때문이잖아요. 다시 오셔서 열문화 남기기 위해서 내가 이 땅 가운데서 흘렸던 그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잘했다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것에 충성했으니 내가 열 골 다스리는 권세를 너에게 주노라 말씀하실 거예요. 아무쪼록 여러분 모두가 주님 앞에서 정말 착한 종들이 되어서 철저한 제자도의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큰 영광 올려드리는, 칭찬 듣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정말 이 찬양만큼 적합한 찬양이 없어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착한 종 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정말 좁은 길이에요. 좁은 길, 이 열문화 남긴 종처럼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끌어안아 주실 겁니다. 나를 맞아 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내가 일어나겠습니다. 전심을 다해서 고백합시다.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이에요. 하지만 이 착한 종처럼 내 십자가 지고, 나의 십자가 지고, 아멘.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 착하고 충성된 종아 말씀하실 거예요.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리.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겠습니다. 나는 내 사모하는 주님
자매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철저한 제자도의 삶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주님과 세상 사이에 양다리 걸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철저한 제자로 부르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이 음성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이 시간 함께 결단하며 기도합시다. 주님, 제 남은 생애를 다하여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철저한 제자도의 삶을 살기를 원해요. 세상이 나를 조롱하고 핍박해도 나의 사력을 다해 장사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열매나 남기는 착하고 충성된 종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제게 부흥을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 사명을 잘 감당케 해달라고 우리 합심해서 뜨겁게 기도합시다. 주여, 살아계신 주님,